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헛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어느새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만 9년이 되면서 다음 시즌을 통해 무려 10번째 시즌을 토트넘에서 보내게 되고 토트넘 헛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10년째 활약을 해오는 동안 한국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토트넘에서는 이미 팀의 상징이 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잇기 위해 새로운 한국인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많은 토트넘 헛스퍼 팬들이 새로운 한국 윙어 영입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헛스퍼는 강원FC 소속의 만 18세 윙어 양민혁 선수와 이적설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혁 선수는 이미 대한민국 U17 대표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나가는 대회마다 보여준 바 있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준프로에서 프로 전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축구의 역대급 재능이자 미래로 평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양민혁 선수는 최근 멀티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통해 두 골을 추가하면서 만 18세 어린 나이로 K리그 24경기 출전 7골 3도움을 기록 고등학생의 공격 포인트를 10개나 찍어버리는 K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사를 이미 창조해낸 역대급 유망주 선수입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런 활약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벌써부터 유럽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게 만들었고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이미 한 달 전쯤에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 헛스퍼의 내부 소식통인 스퍼스 ITK로부터 한국인 윙어 선수의 영입을 토트넘 헛스퍼가 현재 고려 중이라는 사실 누가 봐도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짤막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젊은 윙어와 계약하며 그 선수를 1월이나 여름까지 현재의 소속팀에 다시 임대할 예정이다 라는 짤막한 소식이 스퍼스의 ITK, ETO로 평가받는 더 스퍼스 캡틴이라는 소식통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헛스퍼로서는 이미 전설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의 팬들로부터 이미 엄청난 마케팅적 수익과 홍보 효과를 누린 바 있고 축구 내적으로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동안 구단에 기여한 바가 워낙 크고 2010년대 후반 토트넘 헛스퍼의 전성기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는 2022년과 2024년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한 두 번의 토트넘 내한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토트넘 헛스퍼 팬들 역시 이번 한국 윙어 영입에 대한 소스에 대해 상당히 반기면서 새로운 한국 선수가 팀에 영입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들 극찬하던 그 선수 맞아 한 달 전쯤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한국의 어린 유망주에 대해 많은 소란을 피웠던 기억이 난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때 언급된 선수가 지금 언급된 선수인 것 같다. 이것이 넥스트 사르, 우도기, 베리발 같은 유형의 영입이 될 수 있을까? 난 젊은 스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기 전에 계약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정보를 줘서 고마워. 하지만 우리의 퍼스트 팀을 개선할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되었으면 좋겠다. 강성진인가? 우리는 지난 여름 엔제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그와 연결이 됐었다. 노, 강성진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그는 그의 팀에서 윙으로 활약하는 18세 유망주 양민혁일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올해 K리그1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프로축구 선수로서 데뷔했다. 그의 이름은 양민혁이고 강원FC에서 뛰고 있다. FC 서울의 강성진 아니면 강원FC의 양민혁일 것이다. 우리는 그 둘 다와 연결이 됐었다. 다니엘 리비 회장은 한국 시장을 계속 뽑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게 양민혁이라면 재임대를 안 해주길 바란다. 그는 18살이라 홈그라운 선수가 될 수 있다. 황희찬이랑 계약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난 토트넘이 페드로 네토와 협상할 때 그에 대해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는 3톱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열심히 뛰고 골을 넣고 페드로 네토보다 부상 이력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나는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그 선수이길 바란다. 그는 볼을 굉장히 잘 찬다. 그 선수를 영입해서 적어도 유럽팀에 임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전에 우리와 연결되었던 소년이라면 그의 스페셜 영상은 훌륭해 보였다. 우리는 충분히 젊은 선수를 영입했다. 선발 베스트 11의 선수를 즉시 향상시키기 위해 선수 영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확실하게 동의한다. 우리는 최고의 한국 선수를 영입해 한국과 아시아 팬층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강인을 얻지 못해서 이미 놓쳤어. 등등 많은 토트넘 헛스퍼 팬들이 새로운 한국 선수 영입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상당히 반기는 반응들을 보였고 과연 어떤 한국 선수가 영입되면 좋을지에 대해 강성진, 배준호, 양민혁, 심지어는 황희찬이나 이강인 등 다양한 이름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물론 황희찬이나 이강인 선수도 이전에 토트넘 헛스퍼와 잠깐 연결이 된 적이 있고 놀랍게도 FC 서울의 강성진 선수도 토트넘으로의 이적과 연결된 바 있지만 현 시점에서 토트넘 헛스퍼에 입단할 한국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양민혁 선수를 가장 강력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소식 또한 토트넘 헛스퍼의 ITK 중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인물로부터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행을 설레발 치기에는 턱없이 소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실한 팩트체크는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고 가정했을 시 나쁘지 않은 이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토트넘 아스퍼의 측면 좌우는 손흥민, 브리안 힐, 마노로 솔로몬, 대안 클루셉스키, 브레논 존슨, 티모 베르너 선수 정도가 있는데 양민혁 선수는 좌우 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멀티 좌원이기도 하고 토트넘 아스퍼는 유로파리그 출전으로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 브레논 존슨, 대안 클루셉스키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이 없는 토트넘에서 시즌 15경기 정도는 교체로라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2006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 이적을 통해 천천히 폼을 끌어올리기에도 워낙에 시간이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으로서는 이미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구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엄청난 재정적 수익을 거둬들인 바 있고 이는 당연히 구단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손흥민 선수 이후에 한국 선수를 또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 토트넘에서 계속 뛰어줄 선수가 누구냐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양민혁 선수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양민혁 선수의 이번 이적설이 그냥 썰로 끝날지 실질적인 소식으로 발전할지는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